야 딜런, 네가 슈퍼에너지를 만들었잖아. 맞아, 딜런이 슈퍼 정신에너지를 통해서 인간과 지구를 서로 연결한 거야. 지구인의 정신에너지를 모아 지구의 슈퍼에너지를 작동시켰지. 인간과 지구를 연결해요? 그게 대체 지구에너지와 무슨 상관이죠? 잠깐, 난 알 것 같아. 예전에 로디 선생님이 더 훌륭한 지구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 강한 도전정신과 호기심이 있어야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신비한 비밀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하셨어. 맞아. 그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길수록 지구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돼. 모든 걸 소중하게 여겨야 지구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전력을 다해 연구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진리뿐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큰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어. 또한 진실해야 돼. 그래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인간의 정신에 잠재된 슈퍼에너지를 발산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 인류는 지구에서 나고 자라잖아. 지구와 서로 연결할 에너지를 키워서 지구와 밀접하게 결합하면 무한한 슈퍼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전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암흑세계를 막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우주벌레가 지구의 슈퍼에너지를 획득한 뒤에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웜홀의 중력이 증가해서 행성 간 균형이 깨지고 지구가 암흑세계를 끌어와요. 그러니까 커진 지구의 중력을 약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 오늘이 마침 보름이야. 태양과 달의 중력이 가장 커지는 날이라서 지구의 중력은 약해지지. 이 기회를 틈타 우주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을 통해 방해 신호를 내보낸다면 그렇게 하면 지구상의 모든 우주 신호가 약해지겠네요. 결국은 강해진 워머의 신호도 약해질 거고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태양과 달이 어느 위치일 때 중력이 가장 커지는 거지? 여기 북위 30도 선이에요. 암흑세계의 최근 위치로 볼 때 현재 달의 중력이 가장 커요. 그 말은 웜홀의 중력이 커졌어도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 중력이 약해졌던 거네? 지구의 신호를 약하게 만들면 웜홀도 더 약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암흑세계의 접근 속도도 줄겠지. 만약 유니버스 세이버가 우주 밖으로 나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서 싸울 수 있다면 우주벌레들은 모두 소탕해버릴 수 있어. 그거 좋다. 모두 네 곳에서 신호가 보여. 아마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일 거야. 딜런? 나랑 존이 두 군데를 맡을게. 레이첼은 제임스랑 가고 윈스는 찰리랑 출동해. 서두르자. 스페이스 가디언 팀 즉시 출동하여. 놈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모두 혼쭐을 내준 다음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소탕하고 돌아오도록. 고고고! 네!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레드! 스페이스 가디언 블루! 스페이스 가디언 핑크! 스페이스 가디언 옐로! 스페이스 가디언 그린! 스페이스 가디언 블랙! 도착하기 전에 스페이스 가디언 놈들을 깨끗이 없애버리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스페이스 가디언 반결! 니나
놈들일 줄 알았다. 얘들아, 공격해라! 어서 덤벼라! 날씨가 맑으니까 기분까지 좋군. 아이고! 아니 너희는 좋아. 오늘 내가 너희를 완전히 없애주겠다. 벌레들아! 가서 슈퍼 에너지를 빼앗아 오더라. 너희도 가자. 해왕성과 철왕성의 슈퍼타크 에너지를 결합해 더 강력해진 파워를 보여주마! 자신 있으면 덤벼! 이렇게 날 만나다니 이제 네 운은 다 한 줄 알아라. 내 화성 슈퍼 에너지를 내놔. 어디 빼앗아 보시지. 놈을 없애라. 좋아, 와라. 제법인데 이쯤에서 항복하시지. 나한테 맡겨. 그렇게 하시지요. 각오해. 정말 통쾌하군. 도망가지 못하게 저놈들을 어서 잡아라. 괜찮아. 물론이야. 나이 앞보다니 내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자, 와라! 꼼짝마! 제리미키! 아무리 강해도 나한텐 안 될 거다! 다들 괜찮아? 괜찮아! 잘 됐구나. 여기서 한꺼번에 모조리 다 없애주마. 갑자기 왜 이러지? 중력이 변한다 봅니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속임수가 틀림없다. 다들 침착해라.